선거막언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이 위로금과 생활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.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공식 사과와 함께 발표한 종합대책의 약속을 지킨 건데요.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금을 지원하는 건 처음입니다.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. 선거막아온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로금 지원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라면 500만 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위로금이 피해자들한테는 진정성 있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이걸 계기로 해서 성감학원 오래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경기도는 위로금과 함께 다달이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, 또 경기도의료원 의료서비스와 상급종합병원 의료실비를 지원합니다.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이뤄진 조치입니다.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건 최초입니다.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분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또는 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. 더불어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.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모 공간 조성과 선감학원 옛 건물 보존 사업을 진행할 예정. 선감학원 관련 도민 소통과 공감을 위한 추모 문화재를 확대하고 선감 역사 박물관을 통해 역사 인식 확산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